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2차 피해를 걱정하기 때문인데요.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3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고소고발한 비율은 절반도 안 됩니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법적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의 40%, 나머지는 혼자 참거나 의료지원이나 시설 연계만 선택했습니다. 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비율은 더 낮았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의 27%만 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무겁거나 아니면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또 보복,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심리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서를 작성할 때 가명을 쓸 수 있고 영상으로만 증언할 수도 있지만 이를 하는 피해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정작 피해자들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무고인지 아닌지, 뭐 실제로 가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게 올바른 판단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후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본인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그 기억을 일기 쓰듯이 적어두시면.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